누가 우등을 주문을 걸려. 아휴. 어렵죠? 네. 눈치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등기 신청 중 각하에 하는 것은 1번 등기 의무자 주소가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는 주민등록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 의무자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제 등기를 각하하더라, 실행하더라. 실행한다고 배웠죠? 과거에 갑이라는 자가 이제 팔아먹을 때 갑이 취득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둔산동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등기부상도 둔산동으로 등기가 돼서 이렇게 일치하고 살고 있다가 이 집을 을에게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 들어 살아야 되니까 둔산동에서 탐방동으로 이사가고 저 뒤에서 은행동 이사갔다 가정하게 되면 현재 주소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은행동이죠? 집주인이. 이 집 누가 살고 있고? 세입자 살고 있죠? 전세권에 살고 있고 집 비워주고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이 융자 낀 전세 주고서 이 집을 병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 매도인 주소는 안 넘어갑니다. 주소를 먼저 맞춰야 돼요. 어디로? 은행동을 맞추는 것은 주소 맞추는 건 요 소유권 이전은 요거만 신청을 하게 되면 주선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주는데 중간 주소지는 거쳐와라 생략해라. 이건 생략하고 바로 등기하다 보니까 지금 주소가 의무자 다르다고 등기 각하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행을 해줍니다. 다 주소 바꿔주는 건 언제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실행 가능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빠르죠?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세 번째,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건 각하죠.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각하 사유고. 네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표시의 변경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서 없어질 등기에 대해서 굳이 변경, 경정할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말소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의 공동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취지의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가능하다요. 이건 언제 배웠느냐? 요약서 가지고 계시면 141페이지 거기 가니까 맨 밑에 세 번째 칸에 등기 원인일자 언제로 적으실 것? 피상속인 사망일을 적어라. 차려져서 141페이지 거기 보고 단 협의분할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단 그걸 낸다 그랬습니다. 단 법정 지분대로 등기 실행한 이후에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있을 때에는 협의분할일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재해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 차려졌어요? 네. 그럼 지금의 경우 법정 지분 등기 끝난 이후에 협의한 경우는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잃는 자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소유권 경정 등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64번은 다음 중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의한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법무사에 위임하게 되면 본인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회원 가입한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확인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리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 포함해서 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와 법인으로서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맞았네요. 세 번째,
사용라 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라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라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뭐 맞는 말 같죠? 예, 맞는 말이고 연장 신청할 때는 등기소 갈 필요 없습니다. 전자문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틀렸네요. 등록은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하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의 경우 전자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인데 전자신청 인감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은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건물 등기용지의 대지권 등기를 한 때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용지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직권이네요. 한동표제부 등기할 사항은 이때 다시 한번 나오는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가 끝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고 사항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하더라. 이거 직권등기 맞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와요.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는 소유권을 죽어버리면 저당권도 덩달아 죽어버리니까 이것도 직권 말소 이 저당권자가 바로 소유권 말소할 때 이해 관계인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등기를 말소하는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요게 바로 고위 2번입니다. 그럼 소유권 말소하면 저당권 덩달아 죽나요? 덩달아 죽죠? 그럼 이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지만 말소할 수 있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맞고요. 네 번째 환매권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환매 특약 등기 말소 등기도 직권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경우는 이건 어떻게 말소할까?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건 다 외웠어요. 그 다음이었는데 경락으로 소멸된 걸 어떻게 말소하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지우지? 자 경락이죠? 어떻게 말소하더라? 다 촉탁입니다. 그럼 경매란 말 틀면 다 촉탁이니까 시작은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아니 이건 다 아는데 왜 문제만 나오면 틀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아 I'm sorry. 자 그 어제 강의할 때 모학원에 중국인 한 분이 계세요. 중국인이 10년 전에 한국 사람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살고 계신데 본인이 한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들으면은 다 알겠대요. 난 이분을 겪어봤거든. 예전에 대구 강의할 때 조선족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의 뭐 중국 사람이지 말이 조선족인지. 그러니까 한국말은 다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는데 이게 문맹이야. 읽을 줄 알아.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는 거야. 근데 한국말단이 이 뭐야 이 법조문은 한문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막. 한국말로 지네 말로 이제 하오하오 호 그러면 하오하오 그러는데 우리는 호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문 써주면 되게 좋아요. 의미를 아니까. 그런데 한글로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데 1차 작년 합격했대요. 합격했는데 올해 대단한 거죠. 2차 공부를 하는데 공법을 수업들은 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 다 대화가 된대요. 책을 보면 도대체 이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몇 점 나오시나 그러니까 진짜 등기법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50점에 까딱까딱 한대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 다 알아. 수업 시간에. 근데 점수가 안 나오네. 말로는 들어서 아는데 활 자체로 이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게 아니라 들으면 아는데 이게
이게 이기인지 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직 이게 문맹이 되는 거.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힘내세요. 예? 네? 이제 오늘 마지막에 내고 따지면 뭐 하겠지. 자. 예. 어쨌든 간에 자.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분도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예. 근데 궁금해서 혹시 애는 맨 났어요? 그러니까 둘 났다 그러더라고. 예? 아, 중국에서 한족들은 애 하나에서 못 낳거든요. 하나에 둘 낳으면 벌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인구 때문에 한족이라 그래서 한족이 아닌 외국의 소수민족들은 둘 셋 놔도 문제될 게 없는데 그 부족 유지를 위해서 한족의 95%가 한족이다 보니까 이 산하 제한이 있어요. 둘 이상 낳으면 돈이 진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3대 독자일 경우 딸을 낳으면 아들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아들 한번 딱 낳았다 그 이후로는 못 낳아요. 나는 순간 그래서 저번에 뉴스에서만 안 나왔나요? 아들 둘을 낳아서 이 둘째 싱글 딸이 낳은 하나 아들 낳고 둘째 딸 낳아서 이거 호적 신고 못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간다고. 이거 신고하는 순간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그냥 무적자로 놔둬서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걔네들 한두 명 그게 안 했다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몇 났냐고 뭐 둘 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이니까 둘 났자니까 껐다 가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계세요. 중국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생각 똑같은데 뭐. 자 66번 다음에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신탁 등기 후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 촉탁은 신탁 등기 끝난 이후에 위탁자 소유권 압류 가압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그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가등기에도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으니까 3번은 가능하고요. 4번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등기는 허용하지 않죠. 상속인 중 1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하되 지분은 안 되니까 못하고요. 합유자 지분에 대한 합유지분 이전등기나 가압류등기는 이것도 허용하지 않죠. 합유지분은 처분이 안 되니까 이전등기 할 수도 없고 가압류도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3번 외에는 없고요. 67번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얘기냐 유효한 것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직권말소 등기능력 없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능력 없는 물건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상 직권말소 등기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가 법률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을 등기한 경우도 직권말소 농지의 전세권 설정등기도 직권말소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쳐진 경우는 요거는 유효입니다. 왜 그러느냐 동시신청할 게 크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판매등기하고 또 하나가 신탁등기 그럼 만약에 동시에 신청할 두 개가 있는데 동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 이 문제예요. 동시 신청 안 하게 되면 환매 등기는 29조 2호로 갑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 동시 안 한 경우는 29조 5호로 가요. 이유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따로 빠져가는 것이고 요거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환매등기는 동시 안 한 경우 실행이 되어도 무효로 얘는 직권말소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신탁등기는 각각 사회 중 1호 2호 아니잖아요. 그럼 실행이 된 경우는 얘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말소에서 안 된다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환매등기는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직권말소 사유로 빠져가는 것이고 신탁은 동시에 안 하게 되면 신청서가 방식에 부합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직권말소 하지 않고 유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럼 신탁등기는 동시에 안 하더라도 직권말소 할 수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개가 차이가 발생하니까 두 개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8번의 경우 등기신청 각하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신청 정보의 첨부할 서면이 누락된 경우는 물론이고 첨부된 서면이 위조,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첨부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므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표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되죠. 그럼 인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빠졌네요. 그럼 등기는 각합니다. 서류가 빠졌으니까. 근데 빠진 것만 빠진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감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3개월이 경과한 게 들어와도 이것도 빠진 걸로 봐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인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위조한 인감이 들어온 경우도 이것도 빠진 걸로 봐요. 그럼 이런 건 전부 다 뭘로 인정하겠다? 필요한 서류가 빠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실행해서 안 되는 각하사유예요. 그럼 실행이 돼버린 경우 무효일까 유효일까? 그게 유효 무효? 유효. 왜 유효일까?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것은 29조 각하사유 중에서 9, 9번째입니다. 그럼 9번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1호 2호 아니잖아요. 1호는 뭐고? 관할 위반. 이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가 아니니까 끝난 이유는 유효하기 때문에 자꾸 달고 나오는 것이 위조문 설정이 등기 실화한 경우 이 등이 무효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1호 2호가 아니니까 실체 여부 합하는 한 유효함으로 직검할 수가 안 되는데 자꾸 얘가 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위조나 변조된 것도 뭘로 보겠다. 빠진 거로 보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어느 등기 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와 신청정보상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그러므로 포괄 승계인의 신청은 등기를 실행할 여지가 없다. 이게 틀렸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이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길 수가 있더라. 이 등기부상은 누가 나오고? 피상속인 나오고 신청은 상속인이 서로 다르지만 각하하지를 않으니까 요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이 각하 결정 후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을 하였다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맞습니다. 한번 각하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5번이 방문의 경우 신청의 경우 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은 신청 정보를 제외한 부속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취하가 된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돌려주지만 각하가 된 경우는 하나를 빼요. 하나 신청서를 빼고 돌려주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69번은 아래 등기 신청 중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여 만일 그 등기 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무엇이라 되는 얘기인가요? 직권할 수와 찾으라는 얘기는 관할이 맞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이 가번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건물 일부 전세권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가능하니까 이거는 유효한 등기고 나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이거는 각하하고 혹 실행이 되어도 직권할 수네요. 나번 들어가면 답이 될 것이고 다음에 다번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분만 상속 등기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직권할 수 할 사유고요. 라번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필요한 서류 빠졌죠?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29조 9, 9번째로 빠져나가니까 요건 실행되버리면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직검할 수가 안 돼서 답은 너다요. 너다요, 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0번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누가 신청한다 주느냐?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하고 등기 권리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신청하러 올 때 권리자가 들어왔을 때만 정보가 나갑니다. 등기가 끝났지만 권리자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신청인하고 권리자가 다른 경우는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것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게 되면 지분 누가 샀어요? 채무자가. 신청은 채권자가. 얘는 정보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집 산 사람은 권리자가 샀고 등기 신청은 의무자가 했잖아요. 달라졌으니까 정보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촉탁이 있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한 거예요, 이건? 없잖아요. 보존 등기 신청한 사람은 없잖아요. 직권을 한 거니까. 소유자 신청한 게 아니니까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 세 명은 대신 받는 게 뭘 받아라? 통지서를 대신 받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1번의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게 되면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맞고 두 번째 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다 첨부합니다. 합유는 변경 등기했지만 작성해주는 이유가 합유는 이전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변경 등기했을 때 합유자가 바뀌게 되면 팔아먹을 때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합유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보가 나갈 것이고요. 세 번째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아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 작성하지 않으니까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자 촉탁한 경우에는 이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 권리자에 교부한다. 가로 열고 EX 이그젬플 예를 들어서 경매. 오케이? 경매는 촉탁이라고 하죠? 그 경락 때문에 완납이 들어오게 되면 경락인이 할 등기, 권리자가 할 등기를 법원이 촉탁을 해줘요. 오케이? 근데 이때는 등기부용을 작성해서 경락인 주는 게 아니라 촉탁 법원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법원이 받아서 정보 봉투를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권리자 주게 돼 있어요. 안더스탠드? 그럼 이제 그럼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누구 주라고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든다고. 안 만드는데 이렇게 권리자를 위해 촉탁해 줄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매를 써놓으면 쓴 거예요. 관공서가 등기 촉탁합니다. 정보 누구 줘야 돼요? 안 만들어요. 관공서 정보 낼 일이 없으니까.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관공서가 등기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제출할 필요 없잖아요.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줬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가 할 등기를 대신 촉탁해 주는 경우 경매 같은 경우 경락의 집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만 주는 거예요. 그 관공서는 정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앞에 배울 때 아까 지적 정리를 통지할 때 등기를 촉탁이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월에 통지해라. 오케이? 그럼 왜 등기별 정보란 말해서 등기별 통지서란 말을 썼을까? 정보를 안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공서 정보를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정보가 안 나오는 대신 뭐가 나오더라? 통지서가 나오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소유자 통지하는 얘기가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공서가 촉탁을 하긴 했지만 관공서 등기 촉탁한 거에 권리자가 정보를 대신해 준 거예요. 권리자가 대신, 이때는 권리자가 등기별 정보 써야 되니 이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관공서는 정보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게 원칙이 돼.
경매처럼, 예를 들어서 경매처럼 권리자 갈등기를 대신해서 촉탁을 했을 때 이때만 나온다 이 뜻이에요. 왜? 경락연도 집합할 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표 정보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왜 모든 절차 본인 안 주고 바로 법정 대리인 줄까? 모든 절차 줘버리면 딱 찢어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개인기 줬고 딱 찢어버릴까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답은 몇 번의 답이더라? 한 번의 답이 되겠죠. 71번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합의주분에 대한 가압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나. 여기까지 맞았어요. 위 합의주분에 대하여 이미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은 아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경우 직권 말소니까 1번 띵 틀렸고. 2번 가압류 집행으로 등기가 격려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가압류 등기 후에 처분 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 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죠. 1순위에 A의 소유권자가 있고 채권자 B가 2순위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등기된 후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팔아먹어 3순위로 C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이 C의 등기가 절대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요. 반드시 죽으면 절대적 무효고 살 수 있으면 상대적 무효라고 말 쓰는 거예요. 가압류를 말소를 해버리게 되면 유효하게 살죠. 그럼 얘가 말소가 되면 당연히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고 얘를 말소 못해서 얘가 경매를 통해서 경락인 들어오게 되면 얘는 죽어버려요. 그럼 얘가 죽고 살고는 이 가압류 여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상대적 무효만 쓰는 거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있다. 맞았나요? 틀렸죠? 대지권 떨어진 다음부터는 분리처분은 금지하니까 뭐만 가능하다? 사용 수익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만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하고 건물만, 전세권, 임차권만 가능할 뿐 압류나 가압류, 저당권, 소유권 이전 일체 허용하지 않는데 좀 이따 다시 나와요. 뭐만 가능하다고요? 사용 수익만 가능할 뿐 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가처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게 아니라 이거는 가기 전에 물어봐야지. 그럼 가처분 등기는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해라?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는 가처분권자 승소하게 되면 승소하면 직권, 패소하면 촉탁. 그럼 지금 가처분 취소 결정 나왔다는 얘기는 가처분권자에게 승소예요? 패소예요? 승소 패소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패소죠? 패소. 아 가처분 했다가 가처분 무효가 되어버리면은 가처분권자 힘도 못 쓰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패소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말소하자? 촉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 말소는 직권. 오케이. 폐소하면 촉탁해서 예전에 외울 때 이거는 무조건 컨닝하시던 외우시라고 했어요. 가처분 등기가 나오게 되면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더라. 들어본 기억은 아세요? 네. 그럼 선순위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그럼 선순위 등기는 말소가 안 되니까 이건 살아있게 되고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때 말소하더라. 그럼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얘를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승소했는지 폐쇄는 요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승소한 경우는 가처분은 요거 직권 말소하고 폐소하게 되면 촉탁 말소가 들어가는 것이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친절하게 승소한 경우 폐소한 경우 이렇게 죽어도 안 줘요. 문제 아시겠어요? 그렇게는 안 나오고 가처분권자가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가처분권자가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가처분 취소 결정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를 했는데 가처분권자가 집 달라고. 잘 들으세요. 재판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답니다. 이긴 거 진 거. 써 그러지 말고. 해소죠. 왜? 재판을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패소 쪽으로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재판상 청구 일락이 들어온 경우는 일락 조서는 일락 조서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청구 일락 조서 일락이란 뭐예요? 뭐야? 일락은 인정하고 수락했다요.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을 인정, 수락, 일락이라고 쓰는 거예요. 일락. 발음이 그게 원래 국어마가도 일락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뭘 누가 인락이라고 그러고 일락이라고 그러지. 아씨, 일락. 자, 이게 아니라 인락이죠. 이렇게 인정할 인자 수락할 낙자에서 청구 재판상 청구를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누가 인낙이라고 읽어? 예? 인낙이라고 읽죠. 읽을 때는 국외어마가 되어서. 아유,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촉탁말소 직거말소 촉탁이죠. 폐쇄적 이뤘으니까. 두 분이 되게 친하신가 봐. 안 친해요? 친해요? 아니 두 분이 친한 것 같다고. 안 친해요? 어머니 나 되게 친한 줄 알았어. 대답하는 게 더맨더머 같아가지고. 자, 어머니 가등기행의 본등기 절차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았나요? 예,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죠. 아, 정말 어렵다, 그죠? 72번. 다음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부동산 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막지 못한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면은 채권의 청구 금액을 등기부상 등기하여야 하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면은 청구 금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니까 금액을 등기하겠지만 가처분은 금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처분 이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서 제3취득자가 존재할 경우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가처분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한다.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는데요? 단독 신청합니다. 어우, 실력 좋아졌어요, 이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위 3의 경우에 해당 가처분 등기는 당의 촉탁관서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등기 신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긴 거니까 어떻게 말소하셔라. 직권 말소하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합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사건이 등기될 것이 아닌 사항으로 각하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73번.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부동산의 등기기록상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 약속은 둘이 가는 거네. 둘 다 신청해라. 맞고요. 두 번째, 이미 사망한 등기명인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의 경정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이제 경정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경정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 기준은 이 등기가 무효등기냐 유효등기냐예요. 등기가 끝난 이후에 등기 끝난 이후에 유효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유효한 것들은 경정을 받아줍니다. 근데 무효등기는 경정이 안 되고 다 말소등기로 빠져가야 돼요. 그럼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고 경정등기하게 되어 있고 무효란 말이 나오면 말소등기로 빠져가는데 여기는 어디 가시느냐. 8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유역집 82페이지 가니까 등기 유효권에서
실체적 유효권 하단부에 보니까 찾았어요. 부동산 표시가 일치할 것.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된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의 차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때 어떤 등기 하셔라? 경정등기 하셔라.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질적 불일치의 경우 등 권리의 주체나 권리의 종류가 잘못된 경우는 지상권이 임차권 됐다거나 갑으로 할 등기 을로돼버린 경우 주인 바뀌어버린 경우도 효과는 무효다. 무효일 때 무슨 등기 하실 것? 말소 등기 하더라. 그럼 경정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경정 등기 할 수 있냐 없냐는 무효냐 유효냐예요. 그러면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이거 무효예요 유효? 유효죠. 경정 가능해요? 네.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한 이후에 옛날 주인 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현재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이렇게 풀고 나가는 경정 등기 유형이에요. 경정 등기는 원시적 불을 치면 이건 안 줘요. 죽어도. 어떤 등기를 주면 이 등기를 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때 경정할 수 있다 없다 가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리려고 하면 먼저 뭘 잡아야 되느냐. 유효한 등기는 경정을 받아주는 것이고 무효는 경정 안 받아주는 겁니다.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 들어와서 그럼 이미 사망한 자는 현재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면 경정할 수 없다. 맞고요. 갑 단독 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되어 있는 부동산 되어 있는 경우에 갑 지분을 매매 계약을 통해 처분한 경우 갑의 단독 소유를 갑과 공유로 하는 소유권 경정 등기는 가능하다. 아까 지분을 팔아먹은 게 무슨 등기라? 아까 갑의 단독 소유를 지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갑의 단독 소유가 공유로 가는 경우는 소유권 일부 유전 등기 하는 거지 변경, 경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갑의 단독 소유에서 지분을 팔아먹었잖아, 지금. 그럼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해야지 변경 경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취득세 세금 차이 문제 발생하니까. 3번 틀린 거에 갔어요. 예. 4번의 경우는 부동산 표시에 다소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그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일과 판례의 태도이다. 맞고요. 다음에 당사자 신청 착오로 저당권 설정 등기로 하이할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한 경우 이거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권리의 종류가 바뀌었죠? 이건 무효 유효? 무효 등기 경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차오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로 경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친절하게 원시적 일부죠? 경정입니다. 후발적 일부죠? 변경. 이걸 내는 건 옛날 문제고 지금 내는 건 어떤 사안을 주고 이거 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우리 문제인 거지. 친절하게 원시적 일부 이건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셔야 되고 다음에 74번의 경우 말소에 대하여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함은 어느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등기는 항상 형식이에요. 실제 권리를 따지는 것은 민법이고 등기는 항상 등기부 보고 따지다 보니까 이 권리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따지질 않아요. 등기부상 남아있으면 무조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 형식을 말씀 것이고요. 세 번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등기관은 제3자 명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는 게 직권 말소한다. 맞고 네 번째, 갑을 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한다고 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이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소유권 무효등기죠? 무효등기 찾아만 나가는 기도 당연 무효등기니까 을등기가 말소가 될 경우에 병등기는 말소 당연히 할 등기이므로 이해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소유권 등기는 말소할 때 뒤따라오던 소유권 등기도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아니다. 판례 입장인데
이게 2학년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등기 공신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으면 의리 죽으면 병도 죽는 거예요, 무조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전에 한번 제가 했던 말 중에 조상 땅 찾기. 갑의 우리 조상인데 A라는 자가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B에게 팔아먹고 C에게 팔아먹어서 수욕 넘어왔다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갑의 자식이 후손인 우리 아버지가 집 땅 파는 사실이 없는데 등기 위조해서 이거 팔아먹었다고 요 사실 입증하게 되면 요 A명이 된 게 당연히 무효로 되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오케이? 그럼 얘가 죽을 때 얘가 2학년이면은 승낙 받아와야 돼요. 그럼 얘가 말소 승낙할까요? 아니면 딱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죽어버리면 그 등기 튀어나간 이 소유권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2학년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갔어요? 네, 덩달아 죽기 때문에. 그 옛날에 조상 땅 찾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하느님이 진짜 땅을 하나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매가 셋이 이렇게 있었는데 큰 언니가 제로 아시는 분 저보다 한 20년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누님 하는데 이분이 제일 잘 살았어요. 남편이 치과 서울에서 크게 원장하시고 자식이 셋이 있는데 두 명은 서울대 나와서 의사하고 한 명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사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자식 셋 키우면서 한 번도 새벽 3시 이전에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세 명 도시락 싸서 챙겨주느라고. 싸서 학교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이것만 계속 3년, 거의 7, 8년 동안 했다 그러더라고. 이 세 명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더니만, 어쨌든 뭐, 공부 시간 주인데 어디서 그렇게 해서 키워서 셋을 다 S대 나와서 두 명은 의대 나와서 한 명은 이제 법대 나와서 판사하고 있는데, 대단한 집안 아닌가요? 이제 보기도 힘들어. 근데 지금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제. 마당발이니까. 아니면 이거 하고 메고 다니는데 그냥 집에 있지. 전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근데 두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있었대요. 근데 동생 둘이 잘 못 살아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거 니네 다 가져라고 자기가 상속 포기하고서 동생을 다 줬대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 생돈을 동생들 주는데 그래서 다 주고서 그냥 끝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뭐 서울구청에서 아버지 명의 땅이 있으니까 후손을 땅 찾아라고 연락이 왔대요. 실화로. 그래가지고서 딸이 되지 않냐. 못 살을 때 이 땅을 다 동생을 다 줬는데 이제는 다 잘 산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받은 게 있으니까 언니 다 가지라고 상속을 포기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 게 야 승구야 예? 나 이런 사정이 발생했는데 이 땅 우리 신랑 모르게 등기할 수 있니? 그러더라. 그래서 왜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신랑 모르게 나 혼자 갖고 싶대.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신랑은 상속인이 아니니까 세 명이 상속 협의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동생들 인감 하나씩 떼고 협의분할 수에다 이렇게 이제 도장 받은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공증 받아면 그냥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공증 받아가지고서 협의서만 공증 받아서 인감 다 필요 없으니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신랑 모르지. 그래서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고서 끝났는데 한 번은 자기가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났으니까 그 땅을 또 주더라고. 이렇게 이 땅이 시가가 9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 뭐 하시나 이거 어디 가서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이해한 개인이 아닙니다. 동나라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 등기라도 아직 말소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2학년으로 취급한다. 이유는 죽고 살고 따지질 않은 등기부 보고 따지다 보니까 등기부상 남아있으면 2학년이기 때문에 소멸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맞는 말이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75번은 다음 중 말소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소회복 등기는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이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말소회복 등기에 의하여 회복된 종전의 등기는 종전과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한다. 다른 말로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은 효과를 보유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일부 말소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법에 의한다. 반대로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교등기가 되겠죠. 네 번째,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승낙서 없으면 당연히 각합니다. 맞는 말이고. 5번에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항계인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시점은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며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말소 등기시를 보고 따지는 것은 말소 등기할 때 이항계가 되는 것이고 회복 등기할 때 이항계는 회복 등기할 때 보고 따지는 거예요. 요렇게 아주 갖다 붙이면 돼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항계는 언제 보고 따져라. 말소 등기시를 보고 따지는 것이고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항계는 회복 등기시를 보고 따지다 보니까 5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회복 등기할 때 기준으로 누가 이항계인이에요?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누구라고요? 빨리 외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항계인이 아니에요. 직검할 수 대상이 되니까. 그럼 양립할 수 있는 누구라고요? 후순위 권리자만 이항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따져보자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답니다. 외울 건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돼. 외울 게 아니고.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이 있대요. 잘 보세요. 이해만 하면 되니까. 2번을 전세권을 지웠대요. 말소를 했대요. 잘못 지웠대요. 근데 회복해야 되죠. 뒤에서 회복하든 말든 선순위 입장은 신경 쓸 바가 없잖아요. 뒤에서 죽든 말든. 그럼 선순위는 이항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1순위를 지웠대요. 잘못 지웠대요. 회복하게 되면 일단 얘가 말소가 되는 순간 전세권자 입장에서 기분 좋겠죠. 순위로 올라갔으니까. 살아나는 순간 순위 뒤로 밀려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것은 후순위란 얘기예요. 단 전제 조건은 양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직권 말소로 빠져가기도 이항계인이 아니므로 양립할 수 있을 때만 이항계인이니까 필히 외워놓을 것이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번 아래 사례 중 경정 등기가 허용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1번 폐쇄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명인 표시에 명백한 차오가 있어 등기명인 표시에 경정등기를 신청한 때 폐쇄등기부는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면 이거는 경정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주는 겁니다. 경정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임차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당사자가 그 등기 신청에 차오가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 설정등기를 전세권 설정등기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한 때 돼요 안 돼요? 아까 전세권 저당권을 경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권리가 바뀌면 이거는 무효등기니까 말소등기를 할 사유지 경정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등기원인 정보로 공임물 분할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원인을 매매에서 공임물 분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한 때 매매가 증여 증여가 매매, 유효, 무효. 그건 유효다. 공인물 분할을 매매로 원인 바꾸는 건 아무 문제될 것은 없으니고 경정을 받아줍니다. 네 번째,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정 상속분대로 소유권을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한 때 이것도 가능해요. 아까 이건 반대 개념 입장인데 141페이지 배울 때 법정 지분대로 등기부터 한 다음에 협의를 하게 되면 무슨 등기 하셔라? 소유권 경정 등기 하더라. 기억나세요? 이때 원인일자는 협의 분할일을 적어라. 이렇게 해서 아까 한번 떠드는 게 있을 겁니다. 설마 그 사이에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요거랑 반대 개념이에요. 이번엔 협의한 다음에 협의부터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지분대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말이 많아져서. 그럼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앞으로 가든 뒤가 똑같이 경정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경정 가능함으로 정답은 여기도 고무 달아요. 5번의 답이 되겠죠. 77번부터는 또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벌써 1시간 됐네요.